안녕. 저희는 이제 패스트 페리 타가지고 이제 빌리 아일랜드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고, 그 저희는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배를 예약하고 그리고 픽업 드롭 서비스로 함께 예약을 했어요. 저희 여기서 좀만 기다려 한 9시에 배 타러 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기다린 데서 기다리다가 같이 셔틀버스 타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티켓도 주고, 그리고 배 타기 위해서 뭐 항구 입장료 같은 게 있어가지고 50만 원 이렇게 각자 냈어요. 달려와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달려와. 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이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그리고 마차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진짜 한국 들어오자마자 너무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진짜 북적북적 해가지고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비가 많이 빨리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숙소가 한 걸어서 5분 거리라서 짐을 다 들고 숙소에 도착을 했고, 저희는 빌라 언박이라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오션이 있었고, 이제 개인 수영장 풀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 네, 호텔이에요. 완전. 그리고 1일차 숙소보다 더 자연의 진짜.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연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이 지금 점점 날이 갈수록 진짜 내추럴 바이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약간 진짜 온박 같은 느낌의 오두막집 분위기예요. 안에 그래도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랑 샤워실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야 돼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실외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정말 실외 화장실은 또 처음 써보고, 샤워장 이것도 실외에 있어가지고 되게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수건이나 뭐 드라이기 이런 건 다 있었고, 샴푸, 뭐 바디워시 이런 건 기본적으로 구비가 돼 있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도 한 장씩 다 있었고, 안에 냉장고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안에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뭐 빗, 양치도구 세트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그래도 비싼 호텔이었는데 되게 내추럴 바이브가 많은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 앞에를 보면 이제 이런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 바로 오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밑에서 1층에서 여기 레스토랑이랑 같이 있어서 밥을 도착하자마자 먹었고요. 사실 아침도 안 먹은 상태라서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맥주랑 같이 먹었습니다. 빈땅은 거의 매일 하루에 두 병씩은 항상 마셨고, 뭐 숙소의 그 점심 퀄리티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가기 전에 주변 앞에 이제 수영도 좀 하고 오션에서, 그리고 풀장도 이용해보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앞에 바로 호텔이 있다 보니까 그 비치 타월 이런 것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자리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이 진짜 맑았어요. 여기 안에 스노클링 장비를 들고 와서 수영을 했는데 안에 물고기들이 다 보이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앞에가 조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 슈즈를 꼭 신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호텔 그 입구 쪽을 보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너무 배고파서 주변에 식당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먹을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 보다가 결국에는 다시 저희 숙소에 있는 1층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때도 진짜 정말 도착하고 짐 찾고 정리하니까 한 두세 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늦은 점심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를 보면 딱 그 코리안의 느낌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인사도 한국말로 많이 해주시고 되게 친절하고 어디야 이제 없는데? 활기차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1층에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나시고랭, 마르게타 피자, 그 다음에 햄버거 이렇게 시켰는데 정말 그 나시고랭 많이 추천해주셨거든요, 회사분들이.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저희는 호텔에서도 수영을 하고 또 밥 먹고 또 수영하고 밥 먹고 또 수영하고 계속 그랬어요. 계속 소화시키고 반복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 씻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돌싱글즈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진짜 느긋하게 쉬니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회사 다녔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낮에 또 이렇게 누워서 TV도 보고. 이렇게 저희 숙소에 정말 머리 대충 하고 머리를 했는데도 이게 다 풀려가지고 대충 하고 그리고 위에 가디건까지 입고 나왔어요. 선크림은 그냥 대충 바르고 그리고 앞머리는 있지만 없어진 느낌.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 일단은 동부 쪽이나 서부 쪽 길리섬에 있는 동부 쪽 아니면 서부 쪽에 있는 그 비치클럽 찾아보고 그리고 바 이런 데 가보려고요. 안녕. 디올 머리끈이 이거는 디올 제가 립스틱 선물 받았을 때 받았던 그 선물 포장에 있는 리본을 또 머리띠로 활용했었어요.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가고 싶었어요. 한국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 안녕. 그리고 이제 조금 쉬다가 이제 선셋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5시부터 미리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5시에 호텔 1층 스위밍풀의 분위기는 되게 핫하고 좀 분위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셋이 또 되게 이뻤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긴 저희 숙소 앞에 노을을 보려고 나왔었는데 저희 숙소가 아무래도 동쪽에 있다 보니까 서쪽에 좀 더 예쁜 곳을 가고 싶은데 서쪽을 가려면 좀 더 많이 걸어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의 그 사이쯤을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또 했습니다. 저희는 앞에 좀 걸어와서 저녁이랑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찾아보진 않았고 그냥 길 가다가 서쪽은 좀 멀고 해서 이제 그 중간에 위치에 잡은 이 레스토랑을 들어갔었는데 그 시푸드 플레이트라고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5-6만 원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시푸드 플레이트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엄청 작아서 놀랬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샐러드와 프렌치 프라이를 같이 줘가지고 되게 잘 먹었던 이거 두 개는 기억이었어요. 서비스로 주셨고 그리고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꽤 비쌌던 걸로 좀 원래는 비어만 계속 먹다가 오늘은 또 칵테일을 먹고 싶어서 칵테일을 시켰어요. 그 시푸드 같은 경우는 진짜 신선하고 되게 숯불 향이 많이 나서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숙소 앞에도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무료는 아니고 한 몇천 원 정도의 가격으로 하루에 대여할 수 있었어요. 먹고 지금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게 뭔가 4일차라 그런지 약간 피곤한 것도 약 살짝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조금 지친다? 밥을 먹는데 너무 이제 힘들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빨리 숙소 들어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스노클링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걸로 봅시다. 안녕. 일단 근데 밤에 분위기는 엄청 좋고 그리고 탈 때 자전거랑 말 이런 거 타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숙소 그 호텔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이 확실히 맛이 있고 퀄리티가 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식당 가신다면 그런 거 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숙소에 가서 자는 걸로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스노클링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또 매일 지금 4일 내내 일찍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 아침형 인간 될 것 같아요. 안녕. 그리고 밥을 먹고 주변에 앞에 바로 젤라또 집이 있어서 젤라또도 먹고 젤라또를 먹으면서 같이 들어갔어요. 저희 숙소에 고양이가 한두 마리 정도는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많았어요. 한 여섯, 일곱 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새끼 고양이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다 같이 막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찾아오면서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 고양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문 안에 갇힌 거야. 그래서 인도분이 이제 문을 직접 따가지고 새끼 고양이를 또 꺼내줍니다. 진짜 이렇게 세상 친절하셔. 저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고양이가 쏙 나와요. 발리의 밤은 진짜 별들이 너무 잘 보이고 그 날씨도 진짜 선선해서 습하지 않고 선선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조식을 먹고 스노클링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스노클링 시간을 원래 6시 반, 오전 6시 반으로 했었는데 조식을 먹고 가자. 왜냐면 조식은 7시 반부터 열어가지고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스노클링 조금 더 늦추고 이제 조식 먹고 가자는 스케줄로 맞췄고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프라이빗 그 스노클링을 신청해 가서 2인으로 그냥 동행으로 갈 수 있게끔 다른 분들 이제 섞어서 하지 않게끔 조정을 부탁드렸고 그리고 제가 봤던 거는 그 인스타그램에 길리 스노클링 이런 거 쳐보시면 그 다른 분들이 포트폴리오처럼 사진들을 많이 올려놔요. 좀 사진을 잘 찍는 분이랑 또 친절하신 분들은 좀 셀렉을 해가지고 그 컨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포트폴리오를 진짜 많이 받고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는 분을 컨택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길리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맑고 안에 보정 없이 정말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프로로 잘 담으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분을 선택을 했고요. 역시나 사진 진짜 잘 찍어주시고
계속 포즈 취해봐라,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되게 어드바이스가 되게 많았던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에 프리다이빙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면 쪽에 계속 이제 스노클링을 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거북이는 생각보다 안쪽에 깊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는 이렇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두세 마리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밥 주기도 있었는데 중간에 가이드분이 빵 후시라기를 주면서 이제 먹이 좀 줘봐라 하고 먹이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도 진짜 많이 모여들긴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거북이와 함께 스노클링을 하는 장면. 사실 진짜 처음에는 딱 들어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발이 안 닿고 진짜 수심이 깊으니까 약간 패닉이 왔었는데, 중간중간 계속 가이드분이 잡아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니까 조금 그나마 할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북이는 진짜 수면 위로 거의 안 올라오더라고. 잠시 뭐 숨을 쉬러 잠깐 올라오긴 하는데 거의 다 깊숙이 있어서 찾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분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밑에 계속 가보시면서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이렇게 되게 사진을 열정적으로 찍어주셨습니다. 저희는 한 2시간 정도 스노클링을 하고, 이제 원래는 4시간 코스인데 중간에 조금 쉬기로 해서 이제 그 옆에 길리 트랑완 옆에 있는 메노라는 섬에 가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랑 먹을 거 간단하게 먹고 이제 좀 쉬다가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바다 뷰로 볼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을 해서 팬케이크랑 뭐 음료수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파리가 진짜 많아요. 달 그 허니 팬케이크여서 벌레가 많이 달라붙긴 하더라고요. 길리 메노 사막 같은 경우에는 트랑안 섬과는 좀 다르게 좀 낭만적이고 좀 여유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좀 길리 섬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래도 깨끗하지만 좀 메노 같은 경우는 좀 더 깨끗하고 좀 진짜 크리스탈 클리어한 느낌.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터럴 포인트가 많은 것만으로도 그런 스페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안녕. 저희는 이제 드디어 길리섬 마지막 일정인 서쪽의 선셋바를 왔어요. 6시 한 20분 정도 해가 지는데 1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미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시키면 되고 거의 뭐 메뉴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딱 선셋을 딱 보기 좋은 여기 딱 있습니다. 저희는 선셋을 이제 서쪽에서 찐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스노클링 하고 숙소에서 쉬다가 이제 나온 상태고, 서쪽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서 걸어가진 못하고 자전거를 렌트를 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동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미리 한 2시간 정도 자리를 와서 자리를 잡았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더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자리를 잡아 가는 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선셋 너무 예뻐서 카메라로 안 담기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말도 있어서 같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유료라는 점. 그리고 해가 진짜 더 지고 나서 더 예쁘더라고요. 더 분위기 있고, 그리고 캠파이어도 같이 앞에 해줘서 되게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박 신기했던 게 저희 앞자리 분이 그 프로포즈를 하시더라고, 남성분이. 그래서 진짜 로맨틱했어요. 이 그 장면 자체가. 그리고 옆에서 다들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 길이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첫, 제대로 된 첫끼를 먹었는데, 기본적인 나시고랭,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시켜놨던 상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출출해서 피자 비스무리한 걸 시켰는데, 되게 못생겼지만,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라이브 뮤직도 해주셨어요. 뒤에 라이브 공연도 하시고 되게 낭만이 앞접니다. 그다음에 선셋도. 네, 여기 말리부 비치클럽이었는데 음식도 퀄리티 되게 괜찮았고 앞에 선셋 이런 분위기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저 말리칼존 피자인데 진짜 맛있어요. 제일 비싸긴 하네요. 진짜 맛있고 57만 7,500, 많이 나왔다. 선셋 추천드립니다. 말리부 비치클럽. I love it. Really, I love it.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이런 것들 다 해주고 사람들도 짱 분위기 있어.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가 진짜 이게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저녁에는 특히 불이 잘 안 켜져서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꼭 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저희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다음날 이제 다시 발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네, 배를 타기 위해서 티켓 받아서 넘어가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배 티켓은 따로 티켓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걸이가 티켓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들어갈 때 목걸이를 내면 이제 입장한 걸로 체크가 되는 형태. 진짜 너무 깨끗하고 맑았던 길리의 오션. 진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진짜 정신없는 또 배 타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짐들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타니까 이게 짐 찾기도 되게 힘들어 나중에. 그래서 진짜 정신없으니까 딱 정신 다 붙들어 매고 배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